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정말 뽑으신 거를 후회하지 않는 만큼 정말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스무기들과 자신감들로 사람들 다 놀라게 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크게 터뜨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의미로 크게 터뜨렸던 전 빅뱅의 병풍 승리에 대해 심판해보고자 한다. 활동명 승리, 본명 이승현은 대한민국의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로서 병풍으로 활약했고 1990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32살이다. 그는 2006년 8월 19일 17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었다. 데뷔 전 YG로부터 가수를 뽑는 것이지 댄서를 뽑는 게 아니라며 데뷔를 못할 뻔했는데 양현석에게 잘하겠다고 구두를 열심히 핥아 빅뱅의 마지막 멤버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잘하겠다고 한 게 다른 의미로 잘하겠다는 의미였고 양현석은 이 때문에 빚똥 좀 쌌을 것이다. 그는 다크서클이 심해서 성형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피부가 얇아서 성형으로 얻지 못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퇴폐미, 섹시미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허구한 날 PC방에 죽치고 앉아서 랭겜 돌리는 게임페인 같다. 철없는 막내 이미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눈치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인 동네 북이었던 적이 있다. 리얼 다큐 빅뱅 시절 장현승이 회식 자리에서 막내인 승리가 한 번도 고기를 굽지 않아 고기 좀 구우라고 빈잔을 주자 고기 못 굽는다고 말대답하다가 번진하게 털린 적이 있었고 전담 코디에게 누나 저도 지웅이 형처럼 멋있는 옷 입혀주면 안 돼요? 라고 했다가 야 사람이 멋있어야 머리봐도 멋있는 거야 라고 겐세이를 먹은 적이 있고 예능에서조차 멤버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아 그리고 잡혀들어가기 전에도 후배들한테도 두드려 맞는 동네 북이었다고 한다. 하도 형 누나들에게 당한 것이 많았는지 주짓수를 오랫동안 배웠다고 한다. 실제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적이 있었고 이제 복수만 하면 됐으나 복수는 이제 평생 못하게 된다. 양현석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뭐 이것저것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 눈밖에 난 것인데 승리가 센터면 안 예쁘다고 승리 파트인데도 센터 시키지 말자고 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차피 잘못할 것이라며 아무 이유 없이 갈굼받았으며 솔로 활동 시절에는 앨범 준비 기간을 단 3-4주일 줘놓고 아무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승리가 직접 프로듀서와 작곡가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다고 한다. 승리가 음악방송에 출연하고 있을 때 승리만 빼놓고 YG 회식을 연 적이 있었으며 회식 자리에서는 양현석과 가장 떨어진 끝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때 꿈이 코미디언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능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꼭 오버하다가 빅뱅 멤버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걸레짝이 돼버렸다. 그는 짠내 투어라는 방송에서 구구단의 세정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다. 승리가 구구단의 멤버 세정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술 따를 것을 권유하는 장면이 논란이 된 것인데 이 때문에 세정의 팬들은 단단히 야마가 돌았고 짠내 투어는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4개국어자다. 특히 일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표준어뿐만이 아니라 사투리도 어색함 없이 잘한다고 하는데 너무 오바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해서 듣기 민망하다는 반응도 있다. 승리의 일본 방송을 끝까지 볼 수 있는 팬은 없다고 한다. 승리의 일본어 실력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승리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처절하고 비참한 예능 현실을 많이 맛봤으며 일본 현지 예능인들도 잘 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예능 프로에 나가 열심히 활동했고 이를 토대로 일본 방송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눈물나는 똥꼬쇼로 일본 방송의 MC나 고정 게스트로 자리잡게 되었고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다. 그는 병풍으로 생활한 연예계보다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더 높다고 한다. 그는 아오리라멘이라는 체인 사업으로 돈을 쓸어 담았으며 사업 규모가 매우 커져서 해외로 사업을 넓혔다고 한다. 추가로 승리가 버닝썬이라는 클럽을 운영했을 때 장난삼아 보급수를 모아두고 1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만수르 세트를 내놓았는데 어느 대가리 깨진 자가 구입할까 하였으나 실제 만수르 세트를 구입한 사람이 나왔고 버닝썬으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한다. 2018년 11월 버닝썬 게이트는 승리가 데뷔하고 가장 크게 터뜨린 대한민국 연예계의 이슈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건을 짧게 요약해서 일반인이 클럽 가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조사 도중 사건과는 별개로 버닝썬 자체에서 또 다른 수상한 점들이 포착되면서 강남경찰서 유착과 마약 탈세 의혹으로 차츰 타고 올라가다가 승리의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그의 절친이었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사건이 까발려지면서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연예계에서 손절당했거나 콩밥을 먹게 되었고, 일부 경찰들 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사까지도 연루되면서 우리에게 팝콘을 뜯을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했다. 결국 승리는 2019년 3월 11일 이 바닥에서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은퇴 선언을 하고 군대론을 했다. 2021년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3년과 11억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에는 타락해버린 전 빅뱅의 병풍 승리에 대해 심판해보도록 하자. 승리 그대는 후배인 세정에게 성희롱을 하여 세정과 그녀의 팬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뽕쟁이로 만들어버렸다. 무엇보다 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탈세했으니 매우 괘씸하도다. 해당 재질이 매우 더러우니 옥살이가 끝나고 쪽국으로 건너가서 AV 예능부터 다시 시작하고 두 번 다시 한국 땅 밟지 않을 것을 명한다.